오늘도 이제 소염 진통제 그 프리인하고 비슷한 성분이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프리인이 없고 이거 있다고 해서 사왔어요. 그래서 이거 하루에 최대 4개까지 먹고 다른 약 먹을 때는 이제 그 주의사항 읽어보시면 되겠죠? 똑같네요. 조금 더 많은 느낌? 반짝반짝하네요. 티논이라고 하네요. 그쵸? 그리고 언제나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? 주의사항을 꼭 읽어야 된다. 그래서, 와. 그래서 엄청나게 많네요. 저도 이제 주의사항 잘안 읽을 때가 있는데, 읽어보는 게 좋아요. 그래도. 그리고, 한번 까볼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. 아픈 것 같을 때는. 그러면 몇달 가더라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